얘 먹으면 안 돼요? 막 배에서 갓 잡은 이렇게. 생선 잡아서 그치라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준비했지. 아 정말요? 우리 왜냐면 중간 점검이니까 저 팀 오면은 아, 네, 그래서 오렉스 그래. 퀴즈 해가지고 이긴 팀한테 강호의 탁! 우리랑 또 퀴즈 잘하잖아. 우리 또 퀴즈 대왕 또 은영이 있잖아. 어, 이 팀 전두는 얘기야? 부인 부인? 얘들아! 와, 허리 힘 어, 왔어! 잘하는데. 아, 잠깐만. 볼게. 왔어, 왔어! 우와! 너 봐봐! 광어, 야. 광어! 대박 크지? 부마! 부마! 광어! 지금부터 그러면 세참 걸고 OX 퀴즈 해가지고 예. 이긴 팀이 자연산 광어회! 아, 저 금고! 금고! 예! 자연산 광어회! 문제는 공정하게 우리 꽃달님이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꽃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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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달님께서 지금 광어회를 뜨기 위해서 꽃달님의 광어회 쇼쇼쇼! 예! 아, 야, 이런 크기는 처음 보는 진짜로. 어떻게?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탱탱이 나왔어요. 와! 육질 봐라, 육질 봐라. 탱탱해, 탱탱해. 야, 설마, 설마. 우와, 짱이다. 이에요. 와. 바로 그냥 초장 살짝 찍어서. 아, 저거 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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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나온다, 살 나온다. 자, 지금부터 강어 해를 걷고 세차배 OX 퀴즈를 시작합니다. 자, 문제 뭐예요? 문제 주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게장이다. 잠깐만. 꽃달님이 취향을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의할게요. 자, 회의 이리 오세요. 회의 아니, 저 가면 안 되죠. 내가. 그걸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역으로 꺾어서 X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X 일단 그래서 좋아 됐어. 왜냐면 매운탕 좋아하니까. 너가 만약에 콩나물 국밥집인데, 응. 너 제일 좋아하는 거 콩나물 국밥 먹을래? 아니 그 거야. 개만 몇십 년째 잡았어. 나 삼겹살 먹어. 그렇지.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소고기. 우리가 먼저 좋아하지. 이걸 빨리 해야지 저쪽에서 빨리. 이게 해야 할게 뭐가 있겠니? 가자. 손으로 표현해요. 꽃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꽃달님, 즉석에서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엑스! 엑스! 우리 오 하나 있어. 오, 오 있어. 오, 오 있어. 방통이라지, 주현 씨 오 했어. 야, 같이. 아니, 절대 될수있 나도 모르겠어. 우리 오, 오로 할게. 우리 오로 하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현우의 의견을 따른 거고. 사실 네 명은 X고 한 명만 온데 오를 따르기로 했어. 그런데 현우 삼촌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자, 기다림 하나, 둘, 셋. X. 그럼 뭘 가장 좋아하세요? 파스타 닭백숙을 제일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을. 이거는 좀 뭐 하도 흔하니까 잘 안 먹어요. 예! 역시! 저기 이유까지 알고 있었어. 맨날 잡는다. 우리도 원래 그 이유였는데. 지효! 지효! 아니 그러면 지효! 머리 잘해! 자 현재 그럼 1대 0 1점. 자 다음 OX 문제 주시죠. 꽃게 다리는 총 8개다. 어, 가 그럼 가! 상해요. 가! 또 왜 배운 거야? 다음 문제. 다리가 뭐가 다리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리가 아니야. 자, 뭐야, 그래, 뭐야?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저거 다리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마리예요. 여덟 개 있어요. 끊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왜요? 10개야. 이거 아, 근데 이건 다리 아닌 거 아니에요? 다리지. 앞다리, 뒷다리 아니에요? 이거 왠지 지느러미. 아니야, 이것도 다리 부분이 다리네? 있는 거 아니야? 끝에는...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 OX 퀴즈 잘하는 우리 현우한테 물어보자. 그래요? 어때요, 삼촌?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로 치냐 안 치냐. 다리로 치냐 안 치냐지. 야, 이게 팔이지 다리가 아니잖아. 다리 두 개 아니야? 야, 두 개야. 발 두 개 같아. 다리야. 앞발 두 개만 있는 거 같아. 뒤에 거는 다리가 아닌 거 같아. 이거는 다리가 확실하잖아. 헤엄 칠 때 지느러미. 이거 다리야. 아니 방금 우리가 X로 해서 맞췄잖아요. 또 X가 나올 리가 없다고. 오로. 오로 해야 된다니까. 단순하게 가야 돼. 단순하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서 부마 X 나올 거야. 자 이제 부마 가자. 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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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X! 어? 우린 X.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8개예요. 1, 2, 3, 4, 5, 6, 7, 8. 이거는 뭐예요? 맨 밑에 이거는? 이거는
헤엄칠 때 쓰는 헤엄칠 때 쓰는 건 뒷다리, 다리야 뭐야 오리발 뒷다리면 다리죠 뒷다리는 다리 다리잖아 뒷다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요 아이야 어? 요 아이가 이렇게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지 맞아 다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간다니까 어. 봐봐요 원래 시동 거는 거는 키잖아 열쇠잖아요 네. 아니, 자동차를 안 네. 쳐요 아이고, 아니면 얘는 손이야 손 두께 다리 손 그럼 당신네는 여섯 개여야지 지금 여러분 아 당신이요 이렇게 잡아 열 개가 맞는데 열 개 괜찮아 왜 열 개요 이게 다 열 개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 1대1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어 자 김은 김씨가 발견해서 김이라고 부른다 에이 무슨 김씨가 발견해서 김이에요 아니야 이거 콜라서 이상한 뭐야 김은 김씨가 발견해서 얘들아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그럼 감은 감씨가 발견해서 감 근데 그렇게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얼토당토하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혹시나 오가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 정답이 다 X였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트리플이야 트리플 예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진짜 야 그 걔네 댁에서 만든 게 뭐니? 김씨 댁이요? 김치 뭐 이래서 김 나온 거 같아 에이 설마 김이 설치가 김이 나온 게 전부터 있었을 거 같아 어쩔 수 없다 자 우리 됐어요 얘들아 네? 2번 문제 OX로 결정이 나는 거야 네 알았지? 진짜요? 어 2번 걸로 결정이 나는 거야 깨끗이 하는 겁니다 깨끗이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지 네 어. 깨끗이요 깨끗이 왕호 에리건 사장 OX 퀴즈 최종 선택은 하나 둘 셋 OX 오자 이제는 나는 게 나았어 저희는 네. 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 감은 감시냐? 맞아 들어봐 들어봐 감시 감시가 왜 감시냐?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택도없이 갑자기 저런 문제가 왜 나오냐 김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문제가 그러니까 오해예요 오해요 근데 여기다 이해를 못하겠어 왜 맞아 아니 내가 시작부터 얘기를 했다고 아니 나는 얘기를 들어봐봐 내가 보라 너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시작부터 전혀 생뚱 맞잖아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냐고 자 갈게 자 준비 자 꽃다님 자 온지 X인지 이쪽이 오지요 네 하나 둘 셋 X 되든이죠. 제발아, 제발아. 혜연 언니, 혜연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멀미 안 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꽃다리님께서 그래도 특별히 배려해주신 라면, 그러니까 라면 끓이셨어요. 그리고 꽃다리님 도와서 조업할 사람들 같이 조업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리 못해요. 못해고. 제가 라면 끓일게요. 그러면 지영이 표 라면.
현우가, 현우가 도와줘야 돼, 뜬 아니야. 아,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니, 아니. 아, 그건 불안해. 꽃게는, 꽃게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오빠! 초고추장 찍어줘, 한 번만. 아. 아, 덕분에 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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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아니야, 아니야. 꽃게는 한 마리만 넣자. 그냥 국물만 넣으면 돼. 한 마리? 한 마리? 라면은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면 물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거야? 어? 삼촌이 알았어요. 알았어. 삼촌의 센스를 보겠어요. 이렇게 많이 넣어? 이게 라면은 가장 맛있는 게 이 설명서대로 해야 되거든. 물이 550ml인데 이게 450ml니까 여섯 개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아, 그래요? 스프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아, 좋은데. 해야죠. 국물이 맛있어야지. 언니, 사장님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거를. 안녕하세요. 안녕, 괜찮아? 처음에 볼까요? 네, 저. 이걸 맨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시청자들은. 아! 한상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아. 원래 걸그룹 가면은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너희도 화장실 많이 가더라. 삼촌이 본 바로는 화장실 참 많이 다닌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야, 현우 삼촌표로 하면. 어. 자, 공개해야 돼, 공개해야 돼. 자, 여기 있습니다. 큰 거 하나 줘봐, 그래. 제대로. 뜨거워요? 어떠세요? 굿, 굿? 굿, 굿? 어때?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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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맛있어요? 좋아, thank you. 근데 너희들 평소에 라면 먹니? 안 먹지? 완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먹어요. 미안. 화장실도 많이 가고 라면도 많이 먹고. 아, 근데 나 이거 바지가 짧아요, 이거. 맛이 없어? 이렇게 앉을 때마다 죽겠어, 이거. 이 한 접시에. 와. 기분이 다 가는 거야. 쭉쭉 빨아먹어, 먹어. 이 맛이 또 좋은 거죠. 그렇죠. 평소 때는 근데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을 많이 먹어요. 아, 라면을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는 걸 제가 또 얘기했네요. 응? 맛있어요? 네. 아. 꿈째다 따고. 꿈째다가요? 응.
그냥 그거 너무 크지 않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춘부패 열심히 하면 내년 꽃게철인 4월에 다시 나와서 그때는 만선을 볼 수 있는 그럼, 거잖아요. 꽃게로.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가면 그때 뭐 어색하진 않지. 거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가는 거죠. 그죠? 아. 자, 금을 대왕으로 쓰세요! 어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꽃게! 꽃게! 영자! 영자! 꽃게 잡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 자, 선이가 잡고, 효연이가 뜯고, 제가 팔아요. 선이가 땡기고, 효연이가 뜯고, 붐이 파는 맛있는 서양계. 자, 땡기세요, 땡기세요. 그렇지, 잘해요. 땡겨주세요. 시원하게 땡겨주세요. 그렇죠? 자, 앉아요. 효연아. 아, 나 좋았어! 효연이 낚았다! 어우, 큰 거 낚았다, 큰 거. 어우, 선이 잘 땡겨. 지쳤어? 자리 바꿔. 자, 교체 예원이 투입! 자리 바꿔. 아, 너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저 되게 할 일 많아요! 우리 언니 투입! 왔어. 유리, 우리. 아, 꽃게다! 뭐야? 왔어? 꽃게다! 살았어, 살았어. 꽃게다! 야, 도와줘, 도와줘. 아, 도와줘! 좋아! 진짜 꽃!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예, 좋았다! 다리 엄청 길어, 롱다리, 롱다리. 오, 야, 빨리 야, 크다. 거, 빨리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와, 롱다리. 사이즈 좋아. 야, 있어, 있어, 꽃게. 있어. 자, 또 온다, 또 온다. 예, 여기 잡혀있는 자, 영원아. 끝났어. 지금 너 거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확실히 끝났어? 끝났어요. 영원이 거 왔다. 자, 영원이 거 왔어. 이제 하자. 맡은 거 임무는 철저히 해주세요. 영원이 거 왔어요. 끝났대요. 끝났어, 일단 끝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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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제 우리도. 먹자, 배고프다. 예. 저 얘는 어떻게 하고 가요? 영원이 끝까지 해야지. 영원이는 끝까지 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혜원아, 마지막에 뭐 걸려있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하고. 오케이? 금을 완벽하게.